그렇다고 막 죽으러 온 새는 아니야. 근데 내가 넉넉히 있는 세월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뭐를 손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충분히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일을 충분히 하시는 양반이야. 좀 융통성은 없는 건 있어. 그리고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멍청하다 소리는 안 할게요.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남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좀 줏대가 없는 건 아닌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팔랑기는 아닌데 좀 피스구름이 해요. 그러다 보니 남한테 당할 수가 딱 좋은 사람 중에 하나. 자, 오늘 두 남매가 이러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볼 적엔 언니는 이미 삼재를 맞았어요. 충을. 이미 삼재의 충을 올해만 맞은 게 아니라 작년에 후반부터 시국이 삼재의 충을 맞아서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편하거든? 문제를 안 만들면 편해. 삼재 시절 때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네.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홀렸지? 예. 그러다 보니 자 원래는 올해 시절에 다칭수, 사고수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 본인이 뜻하지 않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제 나는 뿌띠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병원을 이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병원을 가버린 거고 우리가 나를 보고 간다 그래. 수술 날짜도 이 뭐 이사하는 날짜도 나를 보고 간다 그러잖아. 그 날에 있어서 충이 맞아버려 내 몸의 수전에서도 누가 욕심이 있었니 모르지만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를 뭐 그래도 이렇게 여자니까 가꾸겠다 했어도 거기서 분명히 충이 나고 그것이 좀 덧났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 언니 인상이 관상이 바뀌어버렸어. 맞아요. 지금 눈두덩이도 부어있고. 근데 모르겠다. 구슬처럼 여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신이 뭐 우리가 조상이죠. 신을 가지고 네가 봤니 내가 봤니 지금 이 기운 본인들이 싸움이 아니라 네가 봤니 내가 봤니 그러고 가지고 움직이는데 오빠 같은 경우가 자 가만히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 아무것도 하지 말 거예요. 근데 왜냐면 더뎌 느낌이 직감이 박수무 당 될 거예요. 아 될 거냐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모르겠지 까리하죠. 네. 그리고 내가 박수무 그냥 박 아까 앞전에 되게 좀 박수치면서 근데 내가 지금 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 맞아요. 누가 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아. 입으로 막 몰라 예감하듯이 막 이것도 아니고 지금 보여도 지금 못 맞출 판국이야 오빠야. 네. 뭐가 보였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판국인 게 오빠라고. 오히려 예감 예민하고 예감 직감 여자라서 예쁘게 살아갈지 모르면 다 남자의 성격에 둘이 바뀌었어야 돼 성격. 아 좀 그런 것 좀 있어. 자 동생은 남 오빠를 걱정해서 잔소리를 한다 그랬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내 뚝딱하는 누가 따라와라 뭐 하고 사고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착해서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 잔소리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지? 네. 둘이 맞는 듯 하면서도 안 맞아 희한하게. 응? 또 동생도 아니 나를 오빠로 여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왠지 모르게 내 어떤 사적인 거에 또 관여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부분이지만 부딪히면 싸움이라서 둘이 등 돌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두 분 다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중에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띄워놓지 말아야 될 걸 띄워놨어요. 그게 뭔가요? 신, 조상. 아 그때 오빠도 이거 뭐예요? 띄우는 게. 아 띄워서 놀았다고요? 뛰어 놀았어요? 네, 아니 그때 제가 이제 10달이 시술하고 이제 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잘못돼가지고 6월달쯤인가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제가 한 2, 3개월 동안 한 14kg 빠졌었거든요. 맨날 울고 이렇게 하니까는 근데 저도 이제 원래는 점에 관심이 없다가 그때부터 이제 오빠야 따라서 점을 보러 갔는데 계속 위에 이제 조상바람이다 뭐 신바람이다 안 그러면 삼재다 계속 이러면서 참전 맞아. 네, 조상 구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저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 김에 오빠야 이제 오빠도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계속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 전부터 점집을 한 30군데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전부 다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이제 하는 김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상의해가지고 오빠야 계속 이렇게 놀 수만 없으니까 는 이제 뭐 떼내든지 뭐 신을 받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조상꽃이랑 신테스트랑 그때 같이 했거든요. 6월달쯤에 무당이 누구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집안에 무당 없죠? 계세요. 그지? 네.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네, 외삼촌. 무당이 누구예요? 외삼촌. 친사 쪽에는 좀 멀. 이 집안에는 무당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어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무당이 뭐 그 뭐 구타한 무당 말고. 아. 응. 그리고 또 친가 쪽에도. 근데 신주를 언니가 쎄. 제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왜 뛴 거야?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낙천대라는 지금의 수전이거든. 올해 좋은 운세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네. 내가 직장도 잃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무직으로 있어라. 정말 이게 백수니 지금 백수로 가는데 본인이 백수 이 팔자로 갈 일은 아니야. 놀고 먹는 거 솔직히 이게 좀 융통성이 없는 게 좀 떨어져서 그렇고 대인관계 중에서의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성격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버거웠다 보니까. 버겁다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내 승질머리대로 못해먹고 살아가니까 우리 본인도 내가 할 소리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 그러다 보니 내 가슴에 우라증이 치밀어 오르다 보니 그냥 사람도 싣고 먹여다 싣고 나한테 폐기 상태에 빠지고 용 이렇게 이 나도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나도 공황장애가 사람 많은 데 간 거랑 뭔가 갇혀있거나 그러면 내가 막 어두워지고 말이 어두워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런 누구마다 갖고 있는 병이라고 설명하긴 뭐하고 이 세상을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누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줘서 그래. 근데 그래서 놀고 뛰었어? 저는 둘 다 했거든요. 둘 다? 아 대를 잡았다는 거? 네. 네. 이제 굿도 하고 대를 잡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이제 못 느끼고 그때 또 너무 아플 때였으니까 얼굴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안 뛰고 못 느끼고 오빠는 자꾸 좀 있다가 계속 이제 거의 몇 번 뛰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 시간을 뛰었어? 네. 좀 한 30분 정도 뛰고 있다가 또 한 번 더 뛰어보자 해가지고 또 뛰고 그래서 뭐를 받았어요? 그 느낌 안 말해버려서 그 느끼는 대로 안 말했을 뿐인데 할아버지 뭐 동자 그다음에 아직 신명풀이 신풀이를 했구나. 마지막에 할머니 말씀 안 해주시고 몸줄을 안 받았잖아. 중요한 거 그치? 근데 그 할머니가 본인의 할머니가 무당이 집안인데 또 무당 내고 싶겠냐고 낼 때 내더라도 그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이 이렇게 신경이 답답하지 않으면 점을 보러 갔겠냐고 그죠? 네 원래 안 가. 솔직히 잘 안 믿어. 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까지 잡았다는 게 정말 놀래 놓자야. 네. 그죠? 근데 이거 해놓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본인들 더 아플걸. 아프다는 얘기 뭔가 더 막막해. 답은 안 나와. 뭔가 더 까리해요. 네. 다 뛰어났다는 거야. 고기 가운데서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래 왔다리 갔다리 탁구공처럼 지금 이거야. 둘이 사이에서 시작이 됐어. 떠밀 수가 없어. 언니는 이런 거로 가라 그래도 그 서로 떠밀지 말고 지금 뭐 이게 실력이 공이야 지금 떠밀거든. 핑퐁을 하게 떠밀 일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상황을 왔다고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과관계에서도 금전에서도 말리기 시작을 이제부터 할 거고요. 언니야 괜히 짜증이 나고 어? 괜히 안 그러고 쿨한 사람이 왠지 더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엄청 예민해졌어. 그러다 보니 야 성격이 어디서 예를 들면 진짜 남자성 뭐 개빡한 이런 성격이 나와. 자 본인 같은 경우가 선녀줄이야. 줄력은 장군도 있다 그러지만 선녀줄이야. 근데 내가 볼 쪽에는 신을 띄어서 자 흠뻑 젖었다 그러지만 많이 신나고 났더니 뭔가 허야죠. 어? 그리고 이걸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진짜 터지질 않았거든. 눈을 감고 대를 뛰면 당연히 뛰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팔딱팔딱. 근데 그것이 과연 조상이니 말명이냐 아니면 신이냐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둘 다 신을 갈 마음이 없는데 뭐 정말 너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응? 오빠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 진짜 받아야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약을 좀 많이 올렸어요. 공황장애 약을 이제 더 올릴 수 없는 거죠. 헛것 보여 그럼. 예? 헛것 보인다 그럼. 이제 점점 약이 의존하고 뭘 헛겁고요. 왜냐면 이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심각해. 잘 들어. 여기서 정신을 안 차리면은 허주라 그러지 잡신이라 그러지 빙의가 상태가 될 수가 있어. 왜 그래서 좋아했던 술도 지금 3주째 끊고 있고 왜냐면 술도 안 먹고 있거든요.
내가 내 상태를 안 돼 이러다가 이러고 약 돌려서 먹고 술까지 먹어서 미안하지만 좀 미치광이가 될 거야. 나도 모르게 웃고. 근데 저 눈에서 다른 눈을 볼 거거든. 뭐가 시인마냐. 가끔씩 본인 눈에서 나와요. 네? 술 마셨을 때 좀 그런 거 있었어요? 나와. 근데 그거는 뭐 주신이야? 어? 무슨 술 실령님이 주정뱅이야? 술이나 먹어야 나와.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나와야 되는데 아까 딱 들어왔을 때는 그니까 숨은 거야. 뒤로 갔다가 맞다, 앞으로 나왔다가 아까 딱 들어서 아우야 박수무당이나 됐으면 좋겠다. 너 내 아들이라 내 신하들이라 이러고 싶은데 막상 와서 볼 적에 이쪽에서 끌어가는 힘이 많아. 언니는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신명끼리는요 싸움이 있단 말이야. 신은 하나지 않을까요? 조상이 하나인가? 신이 하나게? 그죠?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 조상이 있고 언니를 몸줄 삼고 싶은 조상이 있고 오빠를 그러니까 우리 오빠를 여기 오빠분을 몸줄을 삼고 싶은 신이 있다고.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다 온다 이게 아니라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뛰어나서 어떡할 건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이제 구실아 구슬 좀 해야지 나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안 하는데 근데 나아졌어. 근데 좀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 다음부터 우는 것도 맨날 그때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우는 것도 쭉 늘고 그때 몸무게는 또 많이 좀 찌고 밥도 잘 먹고 하는데 그래도 우울한 건 아직 계속 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어 여파라서. 그래 아직 3제의 시작이라서 3제의 시작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미 뛰어놓고 나서 나는 오빠가 일반인은 뭐 일반 일을 못할 것 같다. 차라리 신을 띄울까 좀 더 뛰어. 더 띄우라는 거는 차라리 미칠 것 같으면 아예 더 미치라고.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고 나 받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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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래서 뭔가를 더 뛰어놔. 그래놓고 판가름 내리는 게 나아. 응? 어설프게 그래 가야지. 어떤 이끌려서 아니 본인이 조상도 본인한테 얘기를 하겠지 나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 일러를 주고 알려를 주고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네. 그렇게 되면 자 언니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뭔가 살아날 구멍이 있으면 무당을 피할 거라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빠가 무당이 됐다고 해서 잔소리 엄청 할 거야. 잔소리 안 좀 그래도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다가 잔소리가 돼요. 그러다 싸움이 됩니다. 신경. 네. 기도를 가니 아 잠깐 잤는데 왜 또 잠 뭐 이러고 답답하니 막 혼자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 그런 잔소리 잘해요. 왜냐면 무당의 간섭이라든가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데 서로가 신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신명님 모셨는데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런 게 있어. 그러다 보면 화기가 올라와서 남매지간에도 부모간에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각기 신명 신은 왜 이런 것도 있잖아. 십계명에도 나 왜 어느 신을 믿지 말아라고 똑같듯이 누가 나한테 이런 게 싫어. 근데 그건 제자가 벌을 받아. 넌 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뭐 부지런하지 못하고 바지런하지 못하고 뭐 네 일이 만보라 하면 나중에 돼서 그 별전은 신의 별전은 꼭 있어요. 왜냐면 제자가 그러면 제자가 그게 뭐가 자꾸 답답해지고 뭐가 있거든. 그건 신이 꼭 벌을 내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 특별히 본인이 지금 직장을 찾을 거야. 이게 마음이 안 잡혀요 이성재.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직장을 들어갔는데 몇 개월 못 있다 또 나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직장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몇 개월 있다 몇 개월 있다 나오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오글거리니 그냥 올려. 올리라는 거는 뭐 느낌도 받아보고 혼자 난 신명 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가 중요한 걸지만 그렇지만 신또라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본인네. 제일 중요한 건 삼재도 중요하지만 신을 띄워놨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나올 수 있을까요? 오빠 받아야 했나 봐. 두 주에는 누가 받아야 돼. 그 이유가 신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거를 무산시키기에는 구타도 죽을 것 같고요. 응?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뭘 만지기 시작을 하고. 뭘 만진다고요? 몸을 만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아프지 않아요? 저요? 맨날 아파요. 어깨도 아파하고 맨날 온몸도 아프다면서 그리고 긁는 것도 맨날 간지럽다고 맨날 벅벅 긁어 피 나고 이러니까는 회사도 옛날에 작년에 작년 맞나? 재작년인가? 재작년 딱 일주일 다녔는데 갑자기 공황이 오더라고요. 안 돼요.
일반인 자제 못하게 만들고 언니가 낳고 싶고 언니가 무당이 안 되고 싶으면 오빠 신고 갈 때 어차피 제대로 된 뭐 어디를 신명을 가더라도 어떤 선생줄을 잡든 내 신부모줄을 잡든 간에 대접은 거기에서 끝, 한 시작한 곳에서 다 끝내야 돼요. 시작한 곳에서 대자비를 했으면 조상일을 했으면 거기서 삼산에 신굿을 해야 돼요. 다시 움직이면 돈이 또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래도 뭐 한번 테스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게 정말 마지막 인생의 길인데 뭐래도 정확함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이건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런다고 하면은 본인이 다시 내가 볼 땐 대접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야. 아, 거기에 언니가 어쩔 수 없어 언니는 돈을 댈 수밖에 없어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언니는 어쩔 수가 없어. 아, 제가 100% 돈은 다 되는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그래도 내 거라도 이렇게 가져가시오 해갖고 이렇게 뭐 오빠가 간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어떻게 더 서포트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동생이다. 그 전에도 병원비 때문에 좀 힘들었어도 그래도 나한테 100만 원이라도 못해줬거든 오빠한테. 예.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그게 맞아. 예. 뭘 줘야 되니까. 근데 벌어놓은 거 다 까먹게 생각하고 맞아요 지금. 응? 야금야금야금 둘 다 그래요 지금. 지금 그래도 했지. 아까 돈 줄 다 막혔다고. 네. 안 막혔다 말은 못해. 왜? 아직까지 숨고냥을 쉴 수 있게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 몇 푼 안 남았는데 이 먹을 수 있거든. 네. 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다 나뉘어지게 생겨서 다 막게 생겼거든. 거기에 인간관계도 아예 못하게 다 차단을 시켜버린다 이 소린 거야. 친구들도 만나기 귀찮고 싫고 그냥.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마무리를 지어야 여기서 이렇게 다 죽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 내 신하들 데리고 갔으면 대자비 시작해요. 다른 선생님 찾아갖고 거기서 대자비를 시작하든가. 그게 맞아요. 여기 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딴 데 갔다가 부타가 죽어요. 어? 그러나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서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마지막 인생의 길이니까 신체자감 다시 일반인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핑퐁하지 마. 갈 건 누군가가 책임져. 자꾸 미루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니 엄마도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이제 받아들일 마음 돼요? 아니 저 근데 원래 속으로 약간 그냥 아 그냥 가야겠구나 생각은 있었거든요. 제가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 이제 대접하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면서 아 혼란은 다시 당연해요. 예. 네, 아. 혼란은 당연하고 신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네, 근데 또 삼촌이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 아 상관이 없구나. 네, 삼촌이 하는 건 삼촌의 뭐 적을 수 있지만 신은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 그러면은 했던 분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 중에 내 엄마가 무당인데 그 밑에 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 자, 이 남매지간에도 어떻게 돼. 어, 근데 신꿈도 원래 대신 꺼질 수가 있나요 혹시요? 대신 꺼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는 신꿈을 한 번도 안 꿨거든요. 근데 오빠는 그 전에 진짜 엄청 꺼가지고 그 본인이네. 누가 아까 가겠냐고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근데 네. 저거 아람이 아, 지금 이제 전 딸 이제 오빠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는 이제 오빠는 이제 그런 쪽 가는 쪽 생각하고 있는데 참 현명하신 엄마다. 네. 근데 오빠가 한 번씩 진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내 대신에 네가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 엄마 그때부터 엄마 선생님께서 막 뭐라 뭐라 해요. 욕을 하시거든요. 이제 오빠는 이거 내가 또 받아야겠구나 또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러는 자 하는데. 신을 받으면 고아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각오까지 하면 신 부모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보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엄마 아버지죠. 네. 신이 먼저 해야 되고 다음이 신 부모여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고 울고르니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도 떠돌아다니면 가리굿에 다시 신굿에 뭐가 잘못됐니 자꾸 또 이래요. 그러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뽑아봐. 내가 여기다 쓸게. 누가 갈지 100% 오빠가 뽑힐 거다. 100% 오빠가 뽑힐 거다. 아 뽑는 것도 있어요? 뽑을래? 아, 그 화면 나오잖아. 아 신명이라면 천신이 나올 거고 조상이 나올 거고 본인 신명줄이 나올 거야. 응? 근데 내가 뽑기하고 싶은데 얼굴이 나오니까 봐. 조상이 나오고 응? 산신이 문을 열어서 그래도 나는 신꽃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
나 웬만하면 신을 가지 말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의는 다 띄워놨어. 그래서 이미 내가 갈까 말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거고 이 집안에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받들어서 가야 된다면 동생 살리고 엄마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동생도 지금 되는 일이 없어. 꼬여가. 응? 꼬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 꼬여가고 있다고. 그러게 가서 이약 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돈을 언제 벌 거야? 뭐 할 거야? 지금 중요하지 않아. 언니도 자꾸 관상이 바뀌고 무당으로 되는 자꾸 뭔지 모르게 해. 예쁘게 해지겠다, 뭐 성형을 모르게도 뿌띠를 했다라고 한들 자꾸만 내 관상이 바뀌고 자꾸만 애군이 따라서 누군가를 하나가 받들어서 모셔라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오빠 받을 것 같은데 바로 당장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 당장 신고도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디를 계속 가면은 또 1년이 있어야 된다, 2년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 가면 또 당장 받아야 된다. 올해 성주운이에요. 네, 그건. 그죠? 예. 실력님 받들면 되지. 문서를 뭘로 가질 거야? 문서를 가져야지만 대복을 받는 건데 내년 가서 받을 거를 뭐 하려고.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의 시간은 있다는 거야. 준비 과정. 예. 그렇죠. 서울 인사가 있던데 아, 말문 안 터지면 이게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그러니 말문은 삼상 가서 터지는 거고요. 아, 그래요? 말문은 삼상 가서 터지는 거고 신이 설이나 안 설이나 이 사람이 악기인가 잡기인가 호중과 잡신인가 그거 판가름 내리는 게 대잡이에요. 그리고 대자비를 하신 선생님들이 얘는 내가 터뜨릴 수 있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 네, 신도 터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는 말씀하셨는데 터뜨려야 될 수 있다. 내가 얘를 이렇게 올려서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가을에 환상 없어요. 다 떠들고 막 다 얘기하고 막 신의 환상을 내리세요 일단. 아시겠죠? 네. 근데 일단 몸 쪽으로 집성은 왔습니다. 그리고 둘중에는 누가 가야 될 거야. 안 그러면 사단 날 거야. 속으로는 계속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이제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좀 하고 아직 할머니의 허락이 안 떨어졌나 보죠. 근데 그 허락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술도 완전 끊고 끊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미치광이 돼요. 네, 술도 안 먹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돈 더 떨어지기 전에 더 누군가가 아프시기 전에 둘 다 터지기 전에 둘 다 터질 수 있어요? 둘 다 터지기 전에 그래서 20명 내가 뺐니 네가 갔니 싸움 나기 전에 뭔가 둘이서 정말 신중하니 집안 회의라도 둘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동생분이 이제 무당하고 계시잖아요. 엄마는 지금 사는 말이 삼촌은 뭐지 말문 다 터지고 다른 사람 주머니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니는 말도 뭐 아는 거 있나 이러면서 엄마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계속 삐어놨잖아 중요한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엄마 몰래 했거든요. 제가 엄마 몰래 이제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할머니랑 얘기가지고 했는데 엄마는 또 이제 또 그것도 못마땅하신 거예요. 이제 삐어놨잖아. 어쩔 수가 없다. 신부모 줄 잘 찾아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셔. 누군가 하나는 가겠거나 시간이 가고 연이 가더라도 그러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지 말고 가지실 거면 내가 그래도 엎드릴 거면 누군가 하나 결정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